세례요한 하면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헤로디아의 딸 철없는 10대 어린 딸의 손에 들린 소반의 그 머리가 덩그러니 얹혀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비극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어떤 작자는 살로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희극을 쓴 것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그동안 누렸던 인기를 예수님에게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30대 젊은 나이로 감옥에 갇혀 외로이 죽어가던 비극적인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한 100년만 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리고 한 100년 전에만 그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했더라면 구약의 화려한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입지를 더 확고히 세웠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빛은 오랫동안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등장한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작은 등불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작은 등불이지만 그 등불이 초저녁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빛 아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밤중에 그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등불 아래서 참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등불의 영광은 좀 시간이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어떤 등불이 하나 있었다면 그 등불의 운명은 매우 짧을 것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입장은 바로 해가 떠오르는 바로 직전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동정이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마음에 퀘션으로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는 받았지만, 권세는 받았지만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받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의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세례요한의 그 말씀 앞에 많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상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만큼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분을 주목할 만큼 세례요한은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나중에 메시아를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 메시아가 올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던 유대나라의 타락한 지도자들까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부하를 보내서 세례요한에게 그 신분을 밝히라고 독촉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내 정체를 밝혀라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방진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에 어찌해서 세례를 주느냐, 무슨 권세로 내가 세례를 주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하는 세례요한을 놓고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주목할 만큼 그 인기가 올라가고 그 권위가 올라가면 사람인지라 약간 잘못될 수도 있는데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을 대답하면서도 그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요한은 자기가 얼마든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적인 분위기에서도 조금 더 탈선하지 않냐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느냐?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본연의 자세에서 조금 더 이탈을 하지 않냐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랐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세례주면서 그분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냐 보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번 확증하고 싶으면 세례요한하고 우리 자신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울이에요. 내가 세례요한과 닮은 점이 참 많으면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 사람이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하고 내하고 거리가 너무 크다, 너무 거리가 멀다, 갭이 너무 크다 하고 느껴지면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의 영광을 정말 보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세례요한하고 나 자신하고 비교하라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세례요한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닮은 점이 있으면 세례요한과 매우 가깝고 닮았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약 그런 확신이 서지 않냐면 여러분 땅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별관에서 비디오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세례요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냥 정신없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점점 쭈그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생활에서 보여주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크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가를, 높은 분인가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하고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20절에 물으니까 요한은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드러내놓고 절대 어물쩍물하고 대답하지 않냐며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선명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 이때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 때 나는 강조형입니다. 헬라 원문에 나는 하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랬어요. 그 선지자 하면 유대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랬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이 세상에 출현할 텐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하면은 이건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재차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럴 때 세례요한 다시 분명하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 엘리야가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들이 엘리야가 아니냐고 물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가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선지자가 그 앞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오지 않냐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이 나버려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 메시아 바로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럼 이분이 엘리야인가 보다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고의적인 거짓말일까?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일까? 아니면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아닐까 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주님께서 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 엘리야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환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올 때도 틀림없이 하늘에서 재림하듯이 임할 것이고 찬란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메시아를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위에 기름을 부을 분이 바로 엘리야일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꿰뚫어 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와 같이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저 수도승이나 다름이 없이 초라하게 사는 사람, 자기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환상적인 엘리야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은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함부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치느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장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체험하는 어떤 이상한 증세로 본다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전체 20%도 안 돼요.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뭐 불이 가슴에 떨어진다거나 뭐 이상한 환상을 본다는거나 뭐 아니면 막 자꾸 웃는다거나 뭐 입신을 한다는구나 또는 무슨 뭐 환자를 고치는 어떤 능력을 입었다거나 뭐 하여튼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2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0%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한 성령 세례 주시는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그런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끌고 가서 인치면 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식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사람이 교회 안에 80%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해석을 바로 하는 것입니까? 체험은 어디까지나 체험이에요. 충만은 어디까지나 충만이요. 능력은 어디까지나 능력이요. 그것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체험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필요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능력과 체험을 사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소수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도 예수 못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닦아놓은 천국 가는 길은 텅텅 빈 고속도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구속의 사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황해도인지 어딘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고속도로라고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가는데 30분을 가도 1시간을 가도 차 한 대 안 보이고 사람 하나 안 보이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 내려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그 텅텅 빈 유명한 고속도로를 찍었대요.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성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천국 가는 길은 텅텅 빈 고속도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소유가 다 무엇인지 알아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부 도장친 받고 있는 뭐요? 황소나 비슷하거든요.
목장에 가보세요. 도장이 어디 있어요? 뿌리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만 절대 못 지우죠. 뭐 불도장 가지고 찍어놨으니까 너무너무 분명하지. 그것 보면 절대 남의 것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불로 도장을 쳐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구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한번 잘못된 생각을 먹자 말자 마귀에게 끌려가서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엔 도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제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자기 것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똑같이 잘못한 짓을 했지만 그는 마귀에게 끌려가서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친 사람입니다. 못 끌고 가요. 마귀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남의 재산 안 가지고 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본의 아니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마귀가 와서 탁 낚아채고 가서 그냥 아예 그냥 다시는 예수 못 믿게 만들 것 같은데, 아,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신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 보면 과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유혹은 할 수 있고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놀라운 구속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또 예수님에게 이 은혜가 은혜 후에 은혜로 넘치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죠. 세례 요한 눈에 세상의 명예, 자기 자신의 어떤 뭐 부, 권세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다면 세례 요한하고 닮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만족하고, 나에게 성령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시는 선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왜 돈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모든 각가지 더러운 잡된 것들이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까? 구속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헛되고 잡된 것들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선거운동하면서 돈 쓴 사람은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장로교 여러 교단에서 총회가 시작됩니다. 총회장 해먹겠다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금 소문들을 들으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봉투를 주는 목사나 돈봉투를 받아서 포켓에 넣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룩한 성직자들이 돈의 유혹에서 이기지를 못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의 영광이 다 흐려졌어요. 흐려지니까 눈앞에 자꾸 세상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명예요, 명예요, 물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야욕들이 그냥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말입니까, 여러분? 옥 목사도 목사라고 하면 다 똑같은 한통 속의 사람들 아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교인들 말해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정말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정말 감격합니까? 그렇다면 그 구속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정말로 위대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 같지 못하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얼마든지 찬송하며 얼마든지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도 그게 안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영광의 빛이 자꾸 흐려갑니다. 점점 이 한국교회가 지금 빛을 잃어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요. 주님의 영광은 모르고 세상 영광 밑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교회의 생명이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영광을 봅시다. 그분은 얼마나 크신가를 봅시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면서 나는 작아집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오직 크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고 그것만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전덕뿌리가 구르기가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처럼 귀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의 영광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의 영광의 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교회마다 너무너무 찬란합니다. 돈만 입은 사람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큰 교회를 하는 목사의 영광이 너무너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어떤 목사, 어떤 성공한 사람, 어떤 돈 번 사람, 어떤 잘난 사람, 다 그런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전부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보고 우리는 작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선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배짱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주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입니다.